만약에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나쁘고 힘든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게 살아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만나는 일들이 유사해 보입니다. 동일하게 일들을 같이 만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. 때로는 자녀 문제 만나죠. 돈 문제 만나죠. 배우자 문제 만나죠. 생업의 문제 만나죠.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혼란스럽죠. 도무지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.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을 때 제일 기초적인 바탕이 이겁니다. 10명과 2명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10명과 2명은 각기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. 저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 가져갈 때 동일한 상황을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. 10명이 동일한 장소를 보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.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. 동일한 곳을 동일한 기간 동안 보고 온 사람들의 다른 태도 때문이죠. 무엇이 그 태도를 만들었는가? 저는 해석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냐를 점검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. 첫 번째는 이거에 한번 따라합니다.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긍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충돌이에요. 충돌. 내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계속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의 싸움을 하는 자리, 그게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거예요. 여러분, 결코 이 이야기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여러분,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. 여러분,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대뻐로 사는 게 아니에요.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그 길이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. 여러분,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문제를 잘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해요. 나의 분석과 나의 판단이, 내가 된 근거가 맞는 정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결정인지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.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봐요. 그래서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때문에 긍정을 선택하는 거죠. 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의 해결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산재해 있죠.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.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문제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놓칠 것이냐,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.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. 한번 따라하죠. 믿음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. 그 동일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. 해석을 달리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두 명은 하나님을 모셔와요.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, 가나안 땅에 얼마나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. 여러분, 바르게 보는 거 매우 중요해요. 저와 여러분이 왜 아픈지, 왜 힘든지, 무엇이 문제인지 바르게 보셔야 해요. 그러나 그 문제에 매몰되어 하나님 놓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에 따라합니다. 나의 믿음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줍니다.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 부정적인 얘기가 옆에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. 여러분, 바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. 너무 비참하잖아요.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해요.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요. 나도 살고
옆도 살아야죠.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죠. 여러분의 가정, 여러분의 자녀들,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, 여러분이 만나는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, 그러므로 끝내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